이 시간에는 사실과 진실. 예. 사실과 진실이 달라요?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지. 그러나 단어는 확실히 달라요. 네, 한국말도 사실이란 말이 있고, 진실이란 말이 따로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차이를 잘 몰라. 네, 영어에도 진실은 truth예요. 사실은 fact라. 어? 달라요, 확실히. 그럼 뭐가 다를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는 여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 중에 하나죠.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란데요. 예. 이 바위산 계곡, 이 물이 흐르고, 정말 멋있어요. 폭포가 있고, 여기 가면, 어때? 와, 황홀해. 예. 그냥, 와, 그냥 알파파가 돼버려. 예. 그냥 유전자가 켜져. 근데 한 번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술친구가 우리 집에, 미국에, 우리 캘리포니아 집에 놀러 와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가재. 구경시켜달래.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는, 전 담배 연기를 워낙 싫어하니까, 라스베가스 가면 호텔 들어가면 담배 연기, 그 도박장. 그래서, 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그 정말이가? 라스베가스 정말도 더 좋은 데가 있나? 그럼, 네가 라스베가스를 갔다 오면 그냥 뭐, 나 라스베가스 갔다 왔다. 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지만은, 네가 여기를 가서 보면, 네가 두고두고 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야. 전 이곳을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다면 더 좋은 데를 가야지. 그래서, 어떤 곳인데? 그래서, 따라와 봐. 놀라운 곳이야. 그 친구는 궁금해 죽겠다는 거죠. 세상에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니. 그래서 이제 일로 데리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이 폭포가 말이에요. 이 폭포 높이가, 오늘 어떻게, 구물이 나서. 자, 이렇게 폭포 높이가,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폭포예요, 이거. 네. 폭포 높이가, 여러분, 1km가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폭포 전 높이가 975m예요. 1km보다 네, 25m 짧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폭포 뭐 이 얘기는 이런 폭포가 아니고 그냥 물이 좀 떨어지는 데 불과한 거지. 이제 폭포를 이런 걸 폭포라 그래요. 그냥 가서 보면 와.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야, 여러분. 이게 관광버스예요. 폭포가 2단 폭포인데, 2단 폭포만 해도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헬리콥터를 탔다고 치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탁 올라가면,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제 좀 멀미가 나겠죠? 까마득해. 네? 여러분, 전 여기 자주 갔어요. 지금도 여기를 생각하면 알파파가 돼. 지금도 여기를 생각하면 알파파가 되고 유전자가 켜지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 아시겠죠? 뭔가 느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주말에 길이 막혀도 서울서, 예? 속초를 온다고, 설악산 온다고, 여기서 주말 되면 뭐, 길이 막혀서 난리예요. 그래도 길을 쓰고 오는데 왜 오냐? 물어보면, 뭐, 그냥 좋으니까 온다. 그냥 오고 싶은 거야. 그런데, 와봐야 뭐밖에 없어요. 와봐야 뭐, 산이야. 설악산이 산이라는 것은 사실일 뿐이야. 설악산은 산이지. 그러면 그러는 사람들은 그 길 막히는데, 고속도로 막히는데 서울서 이까지 와, 안 와? 안 와요. 그만 산 뭐. 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설악산은 산이요? 아니요. 산이야. 설악산은 산이라는 것은 그거는 사실이야.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야.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데, 뭐, 대한민국에 산 아닌 곳이, 산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 한국은 어디 가나 산이야. 그런 산 중에 하나뿐이에요. 그거는 설악산의 사실이야. 설악산의 진실은 아니야. 다른 산에 가봐야 별로 아름다울 거 없어. 근데 설악산에 오면, 와, 와, 정말 멋있다. 이런 감동이 있어. 자, 감동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감동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동을 받으면 행복해야 하네요. 행복해.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를 받는 곳이야. 그곳이 감동적인 곳이야. 예. 네. 그래서, 설악산의 진실은 산이라는 사실로서 정의할 수가 없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요? 감동이 있어. 왜 감동이 있어? 아름다워. 예. 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름다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설악산은 산일 뿐이야. 이상구라는 인간이 한때 그런 인간이었어. 설악산이고 뭐 산은 산이지 뭘 그거를
길 막히고 지금 갔다 왔다 하는데, 주말에 갔다 왔다 하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요, 그거? 에이, 그냥 집에서 텔레비나 보면 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의 사람들이야. 설악산의 진실은 그냥 산이 아니야. 내가 감동을 받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냥 사람인 사람이 있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친구를 여기다가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야, 왜 이렇게 뭐냐.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사는 곳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한 7시간 걸려요. 운전해가지고. 뭐, 대중교통도 없고, 막, 상당히 산이 깊기 때문에, 자기 차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와, 오래간만에 왔다. 그러고 막, 황홀 했어. 막, 예, 엔도르핀이 막, 팍 나오고, 막, 알파파가 되고, 막. 하, 아, 좋다. 그러면 내 뒤에서 내 친구도 조용해. 그래서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아서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보고, 야, 좋지. 이 친구는 뭐 하고 있게? 왜 말이 없었냐 보니까. 땅을 보고, 담배 피고, 그, 제가 또, 좋지, 그러니까. 야, 성구야. 다 봤으면 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같은 산을 보고, 그 산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느끼고, 감동을 받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고, 그렇죠. 그동안에 생겼던 암세포를 팍팍 죽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산이네, 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 안 좋아, 여기에?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지.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 그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고 뭐 그렇게 흥분했냐 이거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이지. 여러분 인생을 사실만 보고 살아버리면 이건 헛사는 거요. 감동 없어. 왜 살았냐? 내가 이럴 바에는 왜 태어났냐? 인생이란 거 힘들 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차이가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이제 여러분이 일부 세미나 강의를 잘 들었으니까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 대상은 똑같아. 그런데 진실을 보면 내가 감동을 받고 내 유전자가 켜지고 알파파가 되고 면역력이 강해져. 사실만 보면, 뭐, 바위에서 불 떨어지니까. 나 다 봤다. 다 봤대, 자기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야, 자식이 라스베가스를 구경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상국 그 자식이, 아니, 그냥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만 보러 간다고 7시간을 운전해서 갔잖아. 참나. 시간만 낭비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에, 과연 내가 인생의 진실을 보고 살고 있는지, 인생의 사실만 보고 살고 있는지. 사실만 보면 인생은 뭐예요? 간단해. 요스미테 폭포, 여기 국립공원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태어나서. 그렇죠. 그리고, 쪼달리면서 살다가, 먹고, 맨날 뭐예요? 맨날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맨날 싸우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늙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어서, 흙되는 것이 인생이다. 사실이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인생을 그렇게 보고 살면, 여러분, 절대로 알파파가 뭔지 몰라. 즉, 다시 말하면, 아름답다는 것이 뭔지 몰라. 정말 선하다는 것이 뭔지 몰라. 정말 진실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 이렇게 돼버려. 다시 말하면, 자, 사실. 그리고 여기는 진실. 자, 저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러면 끝이야. 내가 받는 뭐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영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 그 생기, 아름다움이라는 것 속에 있는 생기. 그래서 요세미테 국립공원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즉, 영적 에너지와 그 친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 그랬다고. 그러면, 자, 이상구는, 와, 아름답다. 해서 요새 밑에 폭포로부터 뭐를 받은 거요? 영적 에너지를 받은 거야. 그것이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이다, 이 말이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고 뭘 그래? 빨리 가자. 그래서 제가 빨리 가자 그러길래 어디로 그랬죠? 그랬더니 네가 나를 요세미테 아니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곳이 좋은 데가 있다고 데려다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 거기가 여기야. 이 자식이 담배 꽁초를 부리고 팍 팔 불면서 뭐라 그래? 자식아, 7시간이나 운전해 가지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배주러 왔냐는 거죠. 아무 감동 없어. 7시간이 너무 지겨웠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미국 여행이 악몽이었던 거야. 우리도 과연 내가 70년, 80년, 90년 살았던 인생이 뭐예요? 악몽으로 남을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뭐 한다고 그래요? 수박 겉핥기라고 그래. 내 인생을 수박 겉핥기로만 살다 가지 말자, 이거지. 내 인생에, 인생이란 게 뭐냐? 내가 왜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태어난 목적이 뭐냐? 이 추구해야 될 진실이 너무 많아. 그렇죠? 안 그러면, 인생은, 돈 벌려고 바닥바닥 애쓰다가, 진급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인생의 진실은 무엇일까? 자, 요세미테 진실을 알려면, 이 요세미테 무엇을 발견해야 돼?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돼. 아름답다.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더럽게 재수 없어가지고 암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암에 걸린 것을 사실로만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암 환자가 돼가지고, 와, 죽을 고생을 해봤다. 그렇죠. 와, 고통이란 게 그런 거더라. 그러면서 이제 죽을 뻔했다가 뉴스타트란 걸 발견하고, 와, 간 이식을 해야 됐는데 안 해도 뭐예요? 돼. 얼마나 감동이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거는 겪어보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은 몰라. 이런 복 받은 사람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댕기면서 혼자 행복해. 다른 사람은 이 행복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죽는 거야, 이제. 간 이식 받아도 그게 이식 받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근데, 와, 그 해방감.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보면 괜히 샘나. 이야, 참 행복하겠지. 행복하죠,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진짜 행복이 뭐라는 거를 진짜 지금 느끼고 살아가는 거야. 인생의 진실을 발견한 거야. 예. 삶과 죽음에서 뭐예요? 예. 죽음에 끝까지 간 거야. 병원에서 가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네, 정말. 간이식 안 받아도 되겠네. 어젯밤에 그 캐나다에 계신 그분 김성욱 씨도 간이식 안 받아도 뭐예요? 되겠네. 그러니 너무너무 그 암이 낫고 난 뒤에 행복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중병에 걸려서 지금 뉴스타트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지금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인생의 진실을 깨달았냐? 사실만 얘기하면 더럽게 암에 걸려가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뭐해, 뭐 뉴스타트라는데 가니까 뭐 맨날 풀만 먹으래. 그리고 매일 운동해야 된대.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아직도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나라는 인간과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목적.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 하늘나라와 그 맛을 보고 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밉던 사람도 이제는 별로 미워 안 미워? 안 미워. 왜 미워하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부 관계도 뭐요? 옛날 관계가 아니야 이제는. 남편 쪽에 볼 때는 이 마누라 죽을 뻔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고생을 피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 아시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아 인생에는 고생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생의 진실. 자, 이제 이 사실과 진실의 그 이 다른 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진실의 나를 발견을 해야 된다니까. 사실의 나만 알고 살다가 죽으면 안 돼. 이상구는 누구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래서 미국 갔다. 그래서 미국서 의사가 돼가지고 돈 잘 벌었다. 그 사람은 딸 둘의 아들이 하나다. 그 사람은 어떻게다가 뉴스타트를 알아가지고 온 가족이 반대하고 그래서 말썽을 일으켜서 이혼도 하고 자식들이 고생을 많이 시켰다. 뭐 이런 사실만 늘어놓으면 뭐 그렇게 뭐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그러니까 요세미테 폭포의 진실을 보면 내가 그때 상구가 나를 그 7시간이나 운전해가지고 나를 그곳에 데리고 가서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았다.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 인생은 인생다웠죠.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구는 그래서 돈 잘 벌어서 잘 살다가 죽었다. 그게 인생의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면 아무 감동이 없어. 그래서 미국서는 아무 감동이 없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세요? So what? 그래.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인생이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그래서 자식 새끼들 그 좋은 대학 보낸다고 막 애를 쓰고 막 해서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돼버려? 아들은 며느리가 부려먹어. 그러니까 약 올라 죽겠어. 그렇죠. 아들 있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없겠구나 아직도. 자, 그래서 여러분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즉, 진실,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은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그냥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는 것만 봤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만 보면 무슨 세계만 본 거예요? 요세미테 폭포를 물질 세계에서 본 거야. 왜? 물질적으로 보면 바위에서 물 떨어진 거 맞아, 맞아. 틀림없는 사실이지. 이 물질 차원에서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똑같아요. 뭐 아름답다, 뭐 몰라, 감동받을 거 하나도 없어. 예. 그러나, 자, 이거는 물질 차원이야. 물질 차원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차원이에요? 물리적 차원. 물리적 차원이야. 진실은 뭐예요?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면 그게 무슨 차원이 나와? 영적 에너지 차원이 나온다. 영적. 그래서 요세미테 폭포가 뿜어내는 그 영적 에너지가 있죠.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거를 놓치면 우리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만 보고 잠시 살았다가 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결국 나 자신도 뭘로 다시 변해버려? 흙으로, 물질로 가는 거야. 왜? 나는 본래 물질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래 물질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로,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모든 물질은 다 어떻게 돼? 다 결국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물질 차원에서는 열역학 제이 법칙에서 여기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신품이라도 어떻게? 다 결국은 낡고,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그게 이제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물이 한 컵 있는데, 한 컵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잉크, 새까만 잉크 한 방울을 탁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 잉크 한 방울이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야. 다 흩어져 버려. 그게 물질 세계의 법칙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영적,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만 가면 다 본래대로 돌아가 버려. 그러나 진실의 세계는 뭐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상구의 외할머니가 그 어린 외손자에게 준 사랑은 이상구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외할머니는 죽어버렸어도 그 사랑은 유효한 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 세계를
알아야 우리는 인생의 뭐예요? 진실을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무신론자였을 때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뭘 웃기지 마.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딱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그 물질 세계, 3차원적인 물질 세계에서 이게 해방을, 그러니까 요세미테 폭포를 보면 물질 세계는 사실일 뿐이고 여기에는 진실의 세계가 있어 없어?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그 아름다움은 적어도 거기 가서 구경하고, 이야, 그래서 그 저기 저 브라질 그 우루 그 뭐 파라과이 가면 이과수 폭포라고 해. 와, 막 거기 생각만 해도 막 와. 그래서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뇌파에 영향을 미치 안 미쳐? 미치는 뇌파를 바꾸어주는, 변화시켜주는 영적 에너지를 받은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여러분, 이 뉴 스타트에 오셔서, 일정 기간 동안 열흘 또는 20일, 있었다는 것이 뭐예요? 와, 그때 참 좋았어. 문자가 왔는데, 여기 앉은 그, 엄마 모시고 온 가수 있잖아. 유리, 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아프니까 싹 다 났대. 다 났고, 그 다음에 자기도 너무너무 옛날에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가 찌부듯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컨디션이 좋대. 그래서, 그렇죠. 엄마의 그, 다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뉴 스타트라는 그곳, 그 설악산, 그 국립공원 입구, 그곳을 생각만 해도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맛을 보고 사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를 내가 받아본 곳이 있어야 돼. 그럼 그것이 추억이 되고, 그런 추억이 많을수록,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사실 속에서만 살면, 그러니까, 이 진실의 세계에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영적 에너지가 있는 곳이야. 그 영적 에너지의 본질은 알고 보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요세미테 폭포에 가서 그냥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만 보고 온 게 아니라 그곳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왔으면 내가 영적 체험을 한 것이고, 그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잡신들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겠소? 그렇지. 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자연은 과연 아름답다, 이런 거를 느낄 틈을 잡신은 안 줘요. 어떻게 해? 맨날 바쁘게 해. 그러니까 맨날, 핸드폰에 사로잡혀 있잖아. 그리고 컴퓨터. 게임 한다고 바빠? 그러면 이게 아름답다, 진선미, 이 사랑, 이런 것은 시시한 게 돼버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도록 이 젊은 세대들을 자꾸 이렇게 사로잡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우리 시대는, 참 로맨틱했습니다. 낭만적이었어. 낭만이 있었다, 그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 이럴 때는, 시화전도 하고, 음악실이라는 데 가서 앉아서 음악도 듣고. 지금 생각하면 다 웃겼지. 질문 지금, 여러분, 종로, 그때 이강가, 르네상스라는 음악실이 있어서 스피커 비싼 거 갖다 놓고, LP판도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음악만 듣고 있어. 그때 요즘은 아무도 음악 안 듣고 뭐 할까? 그거 있을 거야. 그러면서 감동을 가지려고 상당히 시간을 투자 했어. 감동을 받는 것에. 그래서 주말이면 등산 가고. 참 낭만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 뭐예요? 사로잡혔어. 낭만, 아름다움, 진실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사실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뭐요? 늙은 할머니일 뿐이야. 우리 할머니 그 시절에는 학교를 안 보냈다니까요. 초등학교도 못 갔어. 우리야. 그러니까 이 외손자를 원초적으로 사랑했어. 그 사랑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제 마음이 아픈 게 있어. 그 할머니가 이제 더 늙어가지고 치매가 오셨던 것 같아. 그 치매가 오니까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외할머니 미워했다고. 그 생각하면 또 유전자 꺼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물질적이 물리적이냐, 물질적으로만 살 것이냐, 무선적으로 살 것이냐, 영적 차원에서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그 영적 에너지 생기,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실제로 내가 인정하고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 영적 에너지는 무슨 차원을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할 수 있는 그런 더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와,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는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냥 나를 뭐 취급을 해버렸어. 나를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취급을 해버렸다니까. 왜? 그냥 나도 모르게 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결국 이렇게 내가 병들고 이래서 그냥 한탄만 하다가 아 인생은 덧없이 가는구나 이래 쌓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내 자신이 무슨 차원에 있으니까 물질이니까 내 자신은 물질은 그냥 파괴돼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물질이야. 그러나 그것이 본래 그렇게 되도록 된 것은 뭐예요? 아니다 말이야. 우리는 물질적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모든 면에서 보면 실은 우리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다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야? 이 영적 에너지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나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만 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다 없어져 버리지만 영적 세계를 어떻게 발견하고 그렇구나. 이것이 나의 본질적으로 내가 결국은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은 그러기로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일 때 예. 그만큼 큰 감동은 없죠. 크, 감사하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딱 오면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죽더라도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 그것이 진리다. 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각 개인의 그 삶, 내 자신의 그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보면, 우리 내면에서는 항상 갈등, 그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 아, 무슨 투쟁? 내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 사실도 있어. 사실에 내가 지배받아 안 받아. 하고, 또, 이 진실에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 우리 친구, 그 친구가 자꾸, 저는 담배 연기가 아주 싫어.
친구 와서 담배를 자꾸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붙잡고 진지하게 담배가 얼마나 나쁘다 하는 것을 이제 설득을 좀 하려고 진지하게 붙잡고 아주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 그래서 한 시간에 걸쳐서 이 담배가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다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상고야, 말 다 했나? 근데 그 표정이 무슨 표정이냐면 수고했다. 그러나 허사다. 이제 이런 거예요. 말 다 했나? 그랬더니 앞으로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잖아. 이런 얘기는 다신 하지 말자. 왜? 그랬더니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담배를 끊을 수도 없고 끊기도 싫다. 그래서 담배가 나빠서 내가 폐암에 걸리든 말든 나는 담배를 피울 거고. 왜? 담배가 없으면 내 인생에 낙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담배 없으면 나는 삶아도 없고, 나는 담배를 피워야만 되고, 피울 때만 내가 살맛이 좀 나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소리를 하면 나는 괴로울 뿐이다. 나를 바꿀 수 없다. 탁 이렇게 그러면서 담배를 탁 피워물고 제 얼굴에다가 어떻게 해요? 너는 담배 연기가 이렇게 싫은 모양이구나.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러면 내가 다시는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안 할게. 끝. 그 친구 뭐 담배를 탁 피우고 이제 이 꽁초를 재트리에 이렇게 끄면서 뭐라고 그랬게? 조용한 말로 끊기는 꺼내야 되는데. 그게 진실이야. 이 친구는 이 친구의 마음속에 진실이 있어 없어? 있지만은 담배 없으면 낙이 없다는 것도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뭐야? 사실일 뿐이야. 담배 피우는 낙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사실일 뿐이야. 왜? 담배는 자기에게 낙이니까. 그러면 이 진실과 사실은 뭘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친구가 결국 담배를 다 피우고 났더니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꺼내야 돼. 그게 진실이야.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반대가 되잖아. 그렇죠? 사실은 담배 피우는 게 낙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그래놓고 뭐예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 그럼 뭐를 끊는 거예요? 자기 낙을 끊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문제는 무엇이 낙이냐예요. 우리가 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속아 있는 거야. 근데 그 담배 연기는
그 친구의 친구인 상구에게는 뭐예요? 낙이 아니야. 고통이야. 나에게는 고통이, 쟤에게는 뭐예요? 낙이 돼.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담배 피울 때 나는 담배는 낙이다. 라는 그 말과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말은 상반되잖아. 그러면 진실은 뭐예요? 제 쪽에서 볼 때는 끊기는 끊어야 되는 것이 진실이죠. 왜 끊기는 끊어야 되는 것이 진실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과 진실이 구분이 되는가요? 생명입니다, 생명. 왜? 담배는 나를 죽이고 있잖아. 그건 생명과는 반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게 아무리 즐거움이 되더라도 그거는 진짜 즐거움이 될 수는 없다. 왜? 나를 죽이는 즐거움은 그건 즐거움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그만큼 속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까진 그게 즐거움이 되어 있는 세상이야.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속아 있다는 거예요. 기만당했다는 거예요. 무엇에게? 잡신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령들이. 오직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고 진정한 뭐예요? 생명을 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싶은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사실 왜 그래요? 담배 다 피고 나니까 담배는 끝났어. 그러니까 담배 피고 끝나니까 피우는 동안에는 기분이 괜찮았는데 이제 이것도 끝나는 거니까 꽁초를 끄면서 결국은 뭐예요? 담배 피우는 낙도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드디어 진실이 나오는 거야. 끊기는 끊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 속에는 진실의 나가 있고, 동시에 누가 있어? 사실의 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혀, 낙이 아닌 것이 상대방에게는 너무너무 즐거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뭐, 고스톱들을 다 많이 치던데, 예. 저는, 제가 옛날 바둑을 좋아했어. 고등학교 때, 예. 바둑판을 한번 붙잡고 친구와 마주 이제 두면, 오늘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새벽에 동이 트고 있어. 그런데 그 동 틀 때까지 시간 가는 줄을 뭐요? 모르고 흥미진진하게 이기려고. 근데 동이 트고 있어. 그때 제가 어느 날 한번 새벽에 동이 터버렸어. 잠은 하나도 못 잤어. 오늘 하루 종일 뭐요? 컨디션이 나쁠 거라. 그러니까 그 바둑 둔 것이 얼마나 뭐예요? 후회가 되든지. 그런데도 바둑이 또
또 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요. 이건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느꼈으면 바둑을 안 둬야지. 그런데 바둑을 안 둘 수가 없어. 그래도 바둑을 두고 싶어. 그래서 야 이것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바둑 때문에 저는 그 고등학생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이게 굉장히 무선적이구나 모순이야. 이 모순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제가 발견했어요. 이상하잖아. 모순이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상구라는 놈은 상당히 독한 놈이야. 보니까 안 둬. 딱 해버렸어. 그때부터 안 뒀어. 그러니까 안 둬. 그게 뉴스타트야. 그렇죠. 이거는 고통이고 이거는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안 해. 그만. 담배 피우고 담배는 나의 낙이다. 끄면서 뭐예요? 끊기는 꺼내야 돼. 이게 무슨 짓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게 끌려가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끌려가겠어? 결국 바둑 안 둔다 하면서도 자꾸 두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게 악령이 자꾸 예? 담배를 피우고 싶게 하고 예? 이래서 나를 그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다른 거를 연구를 하면 그 굉장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바둑판에 집중해서 흑대. 내가 여기 놓으면 이 자식이 여기 놓을 거고. 그 이기를 하고.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는 안 살아. 라고 그때 결심했어요. 그런 결심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의사로서의 이상구를 나는 이런 의학을 안 할 거야. 나는 뉴스타트를 할 거야. 라는 인간이 되게 한 그 기초가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고스톱도 치는 걸 보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나는 항상 뭐를 추구할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생명이다. 그것을 추구해서 이제 나는 진실을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과 우리 한 개인 속에서 이 진실의 나와 사실의 나가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의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끝!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참, 그러고는, 제가 그렇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연을 보고, 철저히 사실대로 생각했어요.
그 저는 어땠냐면 우리 외갓집에 가서 그 과수원이 쫙 있는 사과밭인데 그 사과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과수원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사과를 보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왜 그럴까? 신이 존재한다면 사과를 다 사이즈를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양도 어떻게 뭐 울퉁불퉁하게 뭐 둥그스름하게 애매모호하게 만들면 안 되고 신이 있다면 뭐요? 정육각형으로. 그래서 포장도 안 해도 되고 박스에 어떻게 착착착 넣으면 그냥 끝나게 만들어야 그게 신이지. 왜 이렇게 그 사과 한 개 한 개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포장하기도 힘들고 이게 막 손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신이 사과를 만들었다? 그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신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 꽃 보고도 신경질이 났어. 왜 다 조금씩 다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사실적 사고방식을 한 거야. 와, 거기서 벗어났다는 것. 예. 이게 저로서는 너무나 행복해. 이제는 다 다른 것을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렇지. 일률적으로 다 똑같으면 아름답다는 것은 존재하지, 존재할 수 없어. 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깨달아서 강의도 이런 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뭐라 그러면 영적 자유를 얻었다. 영적 자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딱 봤을 때 맞아. 예, 딱 이렇게 맞아. 아, 하나님 나를 이런 그런 옛날에 그 이런 사고 방식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성격 자체가 딱 이래야만 속 시원한 사람 있잖아. 안 그러면 뭐요? 막 화가 난다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렇게 탁, 이렇게 된 사람들은, 마누라한테 맨날 머리가,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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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러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산돼요. 이 도파민은 아름다움, 그리고 그 와, 감동, 이거를 이런 그 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 감동 없이 차려 열중 쉬어 차려 앞으로 가 번호 붙여 가 하나 둘 이제 이런 게 파킨슨 성격이야. 왜? 이런 삶 속에서는 뭐든지 규율대로 착착착착착 되는 때는 감동은 허용이 안 돼. 기계적이라야 돼.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성격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뭐가 생산될 필요가 없어. 도파민이 생산이 돼야 될 이유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요, 결국은 이런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이 도파민을 생산할 이유가 없으니까, 도파민을 생산하고 있는 뇌세포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내 T세포가 올라가서 도파민을 생산한 뇌세포는 다 뭐예요? 죽여버려요. 그럼 도파민이 생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게? 표정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진선미 속에서 살도록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진실 중에 가장 중요한 진실은 결국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야만 진실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그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그 그리스 헬라 단어예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딱딱 구분했어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둘이 뭉실하게 뭐든지 다 사랑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성적인 사랑이다. 왜? 성적으로 끌리면 상대방을 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에로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로스. 그 다음에 친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친구 아니면 사랑할 필요 없어. 그거를 필리아라고 해요. 필리아. 그 다음에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다 뭐가 붙어 있어? 조건이 다 붙어 있어. 섹시해야 사랑하고. 그렇죠. 섹시 안 하면 사랑 안 해. 예, 이제 이런. 그리고 친구라야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야 하면 돼. 스토르게. 예. 그런데, 이런 조건적 사랑이 아닌 사랑이 있다. 아무 조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랑이 존재한다. 그 사랑을 뭐라 부르게? 아가페. 그러면 이 아가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 에로스니 필리아니 저런 거하고 뭐예요? 다르다. 그러면 저거는 누구의 사랑인가? 신이 존재한다면 신의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가페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눈을 뜨시면, 그 세계로 우리가 진입하셔야 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로 입문을 하면, 나를 욕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잖아. 그렇죠. 미워 안 하면 쪼다지. 바보지. 그냥 그러면 당연히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지. 내가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내 유전자를 꺼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는 죽음이 없는 사랑은 아가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그 아가페가 있는 곳에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야. 즉 죽음이 없는 곳이야. 그래서 뉴스타트를 배운다는 것은 이러한 그런 진실을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와, 간이식을 안 해도 된다니. 저는 그 느낌이 참 부러워. 나도 한번 맛보고 싶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때 와,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야. 왜 이게 생명이 달린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맨날 싱글벙글하고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이 아가페를 신의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본성. 이 신의 본성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예요. 네. 그래서 그 생기, 그 신의 본성, 그 아가페 속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알파파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병이 나고, 이런 놀라운 체험을, 놀라운 승리를, 놀라운 자유를 여러분 진실 속에서 다 얻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